오늘의 순서는 그 2015년에 세월호 추모 음반을 만들었던 음악인들이 다시 본 프로젝트라는 음반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참여했던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대에 오르실 분은 조동희 씨와 사이 씨인데요. 조동희 씨는 원래 대학에서는 영화를 전공하셨던 분입니다. 아버님도 70년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이 가족들이 다 예술가 집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조동진 씨 그리고 조동희 씨가 바로 이 조동희 씨 오빠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술가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작사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라든지 김장원 씨, 조기찬 씨, 나윤선 씨 이런 분들의 가사를 쓰다가 2011년부터 직접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를 발표하고 있는 조동희 씨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조동희 씨가 노래가 끝나면 두 번째 순서로는 사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올라와서 노래를 해주실 겁니다. 사이 씨는 유기농 펑크포크라는 독창적인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괴산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생태적인 노래 그리고 반자본주의적인 노래를 하시다가 지금은 서울 올라와서 노래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들 모두 다 다시 본 프로젝트로 함께 세월호 추모 노래를 함께 발표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노래로부터 오늘의 추모 음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대 조동희 씨의 노래를 여러분들의 따뜻한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장황한 소개를 받은 조동희라고 합니다. 뒷조사를 좀 많이 하셨네요. 대중음악 의경가시다 보니까 저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네요. 세월호 1주기, 2주기 노래를 발표했었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2주기 때 발표했던 너의 가방이라는 노래예요. 유류품 번호 464라는 사진을 보고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다가 쓴 가사고요. 뒤에 기타를 치는 배한경 씨가 그 가사를 보고 곡을 붙여준 노래입니다. 노래 먼저 들려드릴게요. 주 땅 위의 사람들
설레임들 친구들과 모여 앉아 즐거웠을 녹슨 기타 누군가를 기다리며 가만히 울고 있네 너의 이름 사라지고 낯선 숫자만이 남아 네가 좋아 좋아하던 초코맛 과자 네가 좋아하던 낡은 축구공 네가 좋아하던 엄마 엄마 집을 나서던 날 마지막 웃음 본 것만 행복한 축에 드는 여기 등 뒤에 사람들 차갑게 식어버린 마지막 모습 본 것만으로도 행복한 축에 드는 추운 땅 위의 사람들 행복한 축에 드는 추운 땅 위의 사람들 맞습니다. 여기 유가족 부모님들께서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저랑 같이 귤 나눠 먹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랑 얘기는 많이 나누셨던 어머님, 아버님도 오셨네요. 날씨 추운데 천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제가 미리 너무 슬픔을 준비해서 가서 막 되게 미안했던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생각보다 씩씩하고 밝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이 옳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희 씨를 소개할게요. 사희 씨. 이따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저기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에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죠. 뭐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기 광장에서 모였던 기억을 일상으로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파업 지지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수건보다 기분이 더
그래도 우리 너무 만만했나 봐. 잠자고 있으니까 등신 같나 봐. 이렇게 멋진 하루를 기억할 거야. 이제는 소리치고 노래할 거야. 이히. 사람들을 밟고 어디에 오를 수 있나. 백성들을 속이고 무엇을 얻으려 하나. 상처받은 사람들 호랑이가 될 텐데, 깨어난 사람들 사자가 될 텐데. 좋대봐라. 같이 힘내서 시간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본과 권력의 세상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명단에 당당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짓 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더 힘내서 움직이고 같이 웃으면서 싸울 때 저 위에서 보고 있는 아이들도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몸을 움직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좀 더 크게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까지 작년 말 그 추운 겨울도 뚫고 같이 싸워온 우리 옆에 있는 나이 동료들 한번 얼굴 한번 봐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치, 양쪽 보고 한번 웃어주시고. 자,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목내 살짝 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멋지고 아름답게 몸짓으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양손을 앞으로.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손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렇죠. 저 바닷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 손으로 끌어올립니다.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동안 힘든 일, 슬픈 일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한번 토닥여줄게요. 올라간 손을 내려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주는 겁니다. 오, 여기 서 계신 분들도 같이 할까요? 갑니다. 시작! 토닥토닥, 토닥토닥.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엄지를 이렇게 펴볼게요. 엄지를 딱 펴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 같이 갈 거라고 나랑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닥토닥, 토닥토닥, 나랑 같이 갑시다.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토닥토닥, 토닥토닥, 나랑 같이 갑시다. 좋아요. 가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갑시다 하고 중간에 손을 활짝 펼 거예요. 해볼게요. 시작! 나랑 같이 갑시다. 그렇죠. 지금은 막 우후후 아무 때나 피는데 다 같이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랑 같이 갑시다. 오, 훌륭하십니다. 이거를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에 맞춰서 할 건데요. 조금 더 동작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볼 때 좀 더 잘 보이려면 같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조금 피곤하죠. 일어나서 움직여 볼게요. 확 와닿았어. 그래도 다리 좀 움직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면서 힘차게 기지개 한번 펴면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짜자자, 짜자자자자. 좋아요. 오, 일어나니까 엄청 사람이 많네요. 아까 앉아 있을 때 모르겠더니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 부르실 줄 알죠? 고기에 맞춰서 손이랑 한번 가볼게요. 손 앞으로 내밀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진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 좋아요. 어, 작지만 울림이 들립니다. 여기에 너무 잘하시니까 한 동작을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율동도 이렇게 쉽게 안 끝나요. 조금 더 하나 보태볼게요. 이렇게 갈 겁니다. 오른발을 딱 들어요. 그렇죠? 좀 좁으면 되는 대로 안 되는 대로 갈게요. 그래서 이 험난한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한 거예요. 시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가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갑시다. 가서 어둠을 뚫고 빛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무진장 어렵죠. 할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갑시다. 좋아요. 잘 모르겠으면 슬쩍 돌아서 반짝 위로 들어주세요. 또 반대로 왼발 들어서 가볼게요. 시작!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힘들어도 갑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훌륭히 잘하고 계십니다. 반주에 맞춰서 한번 힘차게 가볼게요. 근데 노래 다 아시니까 먼저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우리 앞에 사실 4.16 가족협의회가 초를 들지 못했으면 우리도 싸울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손을 이렇게 천천히 빛을 밝히는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나도 함께 밝히겠다고 손을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좋아요. 반주에 맞춰서 한번 몸 대표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은 노래만 부를게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좋아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마음에 새기면서 불러볼게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리듬 한번 볼까요? 무릎도 한번 움직여보고. 좋아요. 자, 이제 가족들부터 손가락을 들어서 빛을 밝혀볼게요. 가족 먼저. 그쵸, 천천히.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빛을 밝힙니다. 좋아요. 자, 이제 진실을 올려볼게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토닥토닥.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말까 말까, 말까. 힘들어도 갑시다. 갈까 말까. 잘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갑시다. 진실은 우리 손으로 침몰하지 않는다. 높이 높이 올려주고요. 토닥토닥. 포기하지 나랑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렇죠?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힘내자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짝짝 해보시고. 자, 한 번 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힘들어도 갑시다. 갈까 말까 말까. 포기하지 말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토닥토닥.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같이 갑시다. 손뼉. 자, 위로 늘어서 서로 힘내자고 손뼉 쳐줄게요. 노래도 부르면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자, 한 번 더 갈까 말까 갈게요. 틀려도 좋아요. 포기하지 말고 진실은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토닥토닥. 우리는 자, 옆에 사람 손 잡고 위로 올려볼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몸짓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못 보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을게요.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한 거 연습이었습니다. 연습이고 이따가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전체가 아름답게 이 몸짓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가 본 게임이고요. 연습 괜찮았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춤을 너무 아름답게 추죠. 춰 주셨으니까 저희도 춤을 하나 추고 들어갈게요. 괜찮죠? 뭐 박근혜 법률 대리인인가 하는 사람이 촛불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뭐 이런 말 했다면서요. 들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죠. 국민 민심이 아니면 인심이라고 합시다. 보편적인 인간이 가진 상식적인 사람이 가진 마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저 인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저자들을 싹 쓸어버리러 좀 달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들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놓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가족분들이 앞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간 막혀있는 길을 뚫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은 좀 힘찬 몸짓을 하고 갈 테니까 조금 더 힘있게 밝게 이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다. 저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려줍시다. 갑니다. 가슴을 쫙 펴고 함성 한번 지릅시다. 그 함성 소리를 하늘에서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서도 들을 겁니다. 다 같이 함성 준비 시작! 그건 제대로 걸어온 거야. 언제나 길에 섰던 사람들 가온 길을 만들어 온 것처럼 눈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먼저 간 사람들의 빛을 따라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차례야. 이제 끝이라고 절망.
네, 수고해 주신 몸짓 선언 세 분 박현욱 씨, 정은진 씨, 김정인 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대를 빡쳐가지고 무대가 무너질까봐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노래해 주신 조동희 밴드의 배영경 님, 이소림 님, 송미호 님, 그리고 사이와 함께 기타 연주해 주신 유종현 님에게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연 바로 이어갈 텐데요. 다음에는 싱어송라이터 하이미스터 메모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미스터 메모리는 우리말로 하면 안녕 기억시죠. 우리가 세월을 기억하는 그런 마음을 오늘 노래로 표현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하이미스터 메모리와 함께 노래해 주실, 연주해 주실 기타리스트는 레인보우 구구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두 분이 오늘 함께 연주를 해 주실 텐데요. 좋은 노래, 멋진 노래, 그러면 여러분들의 따뜻한 그리고 큰 박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천일이 넘게 마음 아파해 오신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주말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기꺼이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별아 별 짓을 다 해봐도 당최 듣지를 않네. 별아 별 짓을 다 했지만 도대체 보이질 않네. 귀가 먹었는지 아님 없었는지 못 지킬 약속을 어째서 했는지 그날로 시간은 멈추었고 모두 기울어져 있는데 별아 별 짓을 다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별아 별 짓을 다 했지만 아직 멈출 수 없네. 꽃은 피었는지 비바람 불었는지 눈이 내렸는지 별이 빛났는지 너의 목소린 들리는데
아직 갈 길은 멀었네. 하이미스 메모리님이 오늘 집회 사회 아니 오늘 집회 제목을 듣고 노래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 제목이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마음으로 박근혜가 빨리 내려오라는 내용의 마음을 담아서 멋진 노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신앙송과 함께 노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앙송 해주실 분은 한민복 시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민복 시인의 눈물은 왜 짠가라는 어머님을 담은 시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민복 시인이 오늘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래를 아니 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래를 이어주실 분은 정민아님입니다. 정민아님은 원래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해서 가야금 연주를 했는데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가야금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특히 세월호의 아픔과 분노를 담은 여러 가지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또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한민복 시인의 시와 정민아 씨의 노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세월호 희생자님들의 영문과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러 역사의 촛불을 지켜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우리 한자루 촛불이 되자 함민복 꽃들이 세상으로 소풍 나오는 봄 우리 어여쁜 꽃들도 소풍 가던 날 꽃잎 가득 실은 배가 맹굴 수루에 수장된 2014년 4월 16일 아 물에 갇혀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떠올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상상도 급히
접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304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1천 날이 지났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사람들 모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는데 실행된 구조조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할 일을 다해 죄가 없다니 죄가 없다니 죄를 못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죄 아닌가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입장을 바꿔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식탁에 숟가락을 놓다가 거리를 지나는 교복 입은 학생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세면대 한쪽 먼지 앉은 칫솔을 보다가 덜컥 걸음을 멈추었을 유가족들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DNA로 혈육을 확인해야 했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따뜻한 물 서로 나누고 촛불에 머리카락이 타도 화내지 않고 개인으로서의 나를 버리고 촛불 한쪽으로 피어나는 배려하는 마음 가득한 촛불바다를 푸른 기아집 독단의 배 한쪽으로 어둠을 흩뿌리며 감히 꺼버릴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국기를 뒤흔들어 놓고도 모른다고 일관하는 추한 어둠을 물리치려 우리가 지켜든 촛불은 양심의 탄환이다 부드럽고 밝은 파편으로 사역에 더럽혀진 죄에 찌든 양심을 일깨우려는 최후의 선한 마음이다 타올라라 천만 힘이 손에 꺼내든 환한 심장 오 촛불이여 어둠이 밀려올수록 더 밝게 빛나는 불의 눈물 촛불이여 꺼지는 한이 있어도 드러눕지 않는 자신만을 위해서는 불타본 적이 없는 희생의 꽃 촛불이여 죽임당하며 살아나 물밖 세상도 침몰 중이라고 우리를 자각시켜준 2014년 4월 16일 원혼들의 외침 그 뜨거운 말씀의 촛불 그 날선 촛불의 눈으로 보라 썩은 수뇌부를 이건 나라의 뇌졸중이다 깁스로 치료될 손가락 발가락 골절상이 아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피순환이 멈춰 나라가 마비되고 굳어지고 썩어 나자빠질 시간이 촉박한 응급상황이다 나라를 어지럽힌 자들이 즉각적인 물러남만이 처벌만이 타당한 처방이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임은 몸이 타들어가도 어둠과 타협하지 않는 촛불처럼 자명하다 우리 어둠 앞에 꺼지지 않을 한자루 촛불이 되자 우리들이 지금 이 분노를 한숨통으로 몰아치며 꽃들이 세상으로 소풍 나오는 봄 우리 어여쁜 꽃들도 소풍 가던 날 꽃잎 가득 실은 배가 맹골수루에
수장된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생각하며 끝까지 전진하자. 함께 타 오르자.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모던 가야금어 정민아이고요. 이 다음 순서는 다시봄 프로젝트라는 팀이 이제 노래를 할 겁니다. 다시봄은 오늘 앞에서 보셨던 가수들 비롯해서요 음악가들끼리 세월호 2주기에 맞춰서 그 추모 음반을 발매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합창했던 노래들을 오늘 좀 선보이려고 합니다. 예, 제가 말주변이 없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시봄 앨범을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암담했고 실은 사람들이 자꾸만 지겹다는 말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일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희망을 갖고 생각할 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부른 노래는 저희 다시 봄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다시 봄이라는 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봄이 오네 아름다운 섬에 아무 말이 없이 해가 도네 떠오를 것은 따로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김민기 선배님의 곡을 저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하 누가 그렇게 네 아시는 분은 같이 부르셔도 좋습니다.
박영경, 박혜리, 박기혁, 조동희, 김목인, 도마, 사이, 말로, 정민아, 이동훈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식구가 굉장히 많아서 이름 소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수화통역사분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집회 때 수화통역사분이 굉장히 유쾌하게 그 율동 같은 수화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여기 무대에는 한 분만 올라와 계시지만 밑에 두 분이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노래 가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두 분이 노래 가사를 화면으로 보시고 소개를 해주시면, 수화를 해주시면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수화를 해주십니다. 이 수고하고 계신 세 분의 수화 통역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모 음악회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소설가 박민규님의 글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추모 음악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추모하는 문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끝내 눈을 감지 못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 누군가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치를,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안전을 그 누군가에게 맡겨버리고 만다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촛불 들고 우리의 정치와 우리와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이어서 다음 순서로는 4.16 가족협의회 국민조사위원회 출범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4.16 연대 김혜준 상임운영위원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저는 대중화 의견과 서정민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998일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월호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고 여기 계신 시민들께서 함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 바닷속에는 세월호가 잠겨 있고 아홉 분이 아직도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원고의 양승진 선생님,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단원고의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그리고 이영숙님, 권재근님, 권혁규, 우리는 이 아홉 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세월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집회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종로 3가역에 있는 호텔 공사장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두 분이 매몰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생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출범식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께 세월호 참사의 국민특조위 함께 해주십사, 국민조사위의 조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리플렛을 광장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강제 해산을 당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더 강력한 특조위를 구성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는 진실규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4.16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왜 만들고자 하는지 유가족이신 4.16 가족협의회 장훈 진상규명 분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16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2학년 8반 장준영 아빠 장훈입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너무 오래 한다고 해서 써갖고 왔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천일이 되었는데 심경이 어떻냐고 묻습니다. 천일,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천일은 천번의 4월 16일입니다. 팽목항에서 내 아들 준영이를 떠나보내고 돌아온 그 이후로 우리의 시계는 멈추었고 우리의 달력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천일은 천번의 4월 16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계가 4월 16일 지나고 우리의 달력이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상규명입니다. 저는 제 아들 준영이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 없었던,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그 커다란 배가 그토록 순식간에 침몰했는지, 왜 우리 아이들은 그 배 안에 갇혀 구조되지 못하고 결국 죽어야만 했는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천일 동안 박근혜와 이 정부는 거짓말만 했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거냐고, 왜 구하지 않았냐고 묻는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은폐하고 온갖 폐악질을 해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천일이 되도록 세월호는 9명의 미수습자를 품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난 저 배를 인양해서 꼭 그분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저 배에 남겨진 우리 아이들의 유품과 마지막 아이들의 흔적 모두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천일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정부와 맞서 싸우며 견뎌온 천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일은 우리가 직접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해나가는 천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방관자이거나 참고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자이고 증인이고 당사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내 아들 준영이가 이 세상을 떠난 그날, 그곳의 진실을 가장 많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유가족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정부는 세월에 갇힌 304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죽였습니다. 이 정부는 304명의 선량한 국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나는, 우리는 이 정부의 살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밝혀내서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내 아들 준영이와 304명의 이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묻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6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특조위를 목졸라서 질책시키고 말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다 밝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다 됐나요? 세월호 침몰원이 다 밝혀졌습니까? 왜 태산 명령을 안 했는지 다 알아냈습니까? 하나도 안 밝혀졌습니다. 지난 천일간 우리가 외쳐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해나갑시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직접 해나갑시다. 정부의 공작으로 특조위가 강제 종료당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가 없어졌다고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강력한 특조위가 만들어질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멈춤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그것이 진상규명의 끝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시작합시다. 지난 천일간 한결같이 기억하고 함께 싸워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비로소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끝까지 진상규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중단 없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이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바꿉시다. 여러분 모두가 국민조사관이 되어주신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조사위의 실질적인 얘기는 다음에 올라오실 박영재 팀장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국민조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참으로 낯선 이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다시 갑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민간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외치겠습니다. 반드시 밝혀내자! 함께 밝혀내자! 책임자를 처벌하자! 끝까지 밝혀내자! 네, 국민조사위원회 함께하겠다고 모두가 약속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조사 권한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국민조사위원회이지만 저희는 시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함께 해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조사위원회 박영대 상임연구위원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상임연구원 박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전원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국가는 그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참사 이후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검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도 있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안 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가오는 1월 20일은 용산 참사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 참사 8년 여전히 진상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참사는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에게 수사기록 3,000페이지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참사를 총지휘했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석기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진상규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국민적인 관심, 지지, 참여가 있지 않고서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적인 관심, 지지, 참여가 진상규명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304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염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우리 사회를 다시 성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자원활동가 또는 시민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많은 국민분들이 세월호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일부 전문가나 일부 활동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여전히 검토되지 않은 산더미 같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검토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이미 검토한 자료라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조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월호에 대한 공부를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지역이나 나이나 직업 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한글을 아는가. 한글을 알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자신의 일정한 시간을 쏟을 용의가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도 제공할 것이고 면담을 통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는 세월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읽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본인만의 특별한 관심사가 있으시거나 전공을 하셨거나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만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것, 디자인과 관련된 것, 진상규명에 대한 연구,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연구, 법학, 언론학, 조선공학, 해양학에 대한 연구, 잠수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 회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저희 국민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출판, 만화, 영상, 연극, 팟캐스트 등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저희들이 진행하는 앞으로 많이 진행하게 될 인터뷰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끝으로 외국어 관련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등등 대단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어떤 분이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 국민조사위원회 홈페이지로 오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16truth.org입니다. 416truth.org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는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그리고 5.18 광주민중항쟁 만큼의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뒤 역사책에 의미 있게 쓰여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 국면, 천만 명의 촛불, 이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가족분들과 우리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은 유가족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연대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은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진상규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조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조사위원회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조사위원회 사무실이 너무 작아서요.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려면 사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저희는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제2기 특조위를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구로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들을 생각하며 함께 외치겠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우리가 이 광장에서 정치의 주체가 되듯 우리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겠다는 마음을 담아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밝혀내자! 우리가 밝혀내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창립대회를 하지만 지난 1월 5일에 창립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12분의 공동대표가 선임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함께 창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예정입니다. 창립선언문은 시민과 피해자, 우리 유가족들이 끝까지 함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다짐의 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막으로 마지막 단락이 나오고 나오신 대표께서 함께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다짐과 의지를 담아 꼭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조사위원회 대표님들을 모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다섯 분이 함께 창립선언문을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언론민주화운동의 산증인이신 김중배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안산의 노세극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650만 명 서명에 가장 큰 힘을 주셨던 정투회의 이성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국민조사위원회에 공간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의 황진 이사장님도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광화문 진실마중대에서 매일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는 박성영님도 함께 대표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다섯 분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 선언문. 세월호 참사 그날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시민들의 비통한 마음이 나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아직도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 해야 했던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법원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아직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진실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도 연대의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새웠고 거리를 함께 걸었으며 단식도 함께 했고 차벽에도 맞섰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650만 명이 서명하여 특별법을 제정했고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방해를 꿋꿋이 이겨내며 은폐된 진실을 조금씩 알려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비록 강제 해산되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여 더욱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오늘 우리는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세워 진상규명을 중단 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동안 홀로 또는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애써왔던 시민들도 기꺼이 자신의 재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제보자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조사 권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진실 규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4.16 이전과 이후 우리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천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흘린 눈물이 차고 넘쳐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싹을 띄웠습니다. 천만의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새로운 사유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퍼져갑니다.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거짓의 세상을 깨고 진실로 가는 문을 열겠습니다. 공동대표단과 시민위원, 조사연구단이 한마음으로 진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마지막 부분은 이곳에 계신 시민 모두 함께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아 소리내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에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에 미수습자는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기에 거짓은 실체를 드러내고 책임자는 처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기에 생명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2017년 1월 5일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304분에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숨져간 김관홍 잠수사에게도 드리는 약속입니다. 오늘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여러분의 힘으로 출범했습니다. 우리의 이 선언이 짜랑짜랑 울려서 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힘찬 함성을 외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이 양쪽의 도로가 다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양쪽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동해서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실규명의 의지를 담아 모두 함께 저기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가 들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찬 함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죠? 네, 함께 힘찬 함성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곧이어 본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